수업 후에 공부하시고요. 자, 1번 먼저 영어 단어의 뜻입니다. Actually, 실제로는 사실은 이런 뜻이죠. 실제로 사실은 actually 같은 말이 뭐였더라? 그렇죠, in fact죠. 그러니까 다음 surface 표면이죠. 자, 그래서 surface가 나왔던 문장. 그래서 누가 뭐 해야만 한다는 얘기죠. Dolphins have to go up to the, 그렇죠, water's surface 몇 분마다, 그렇죠, every few minutes 나왔죠. To the water surface every few minutes. 네, 몇 분마다 water surface로 must go, have to go. 그 다음에 hunger 무슨 시예요? 일단 뜻부터 할까요? 그렇죠, 명사죠. 그리고 뜻이, 그렇죠, 배고픔이죠. 배고픔. 품사를 정확하게 써야 되겠습니다. 이거 배고픈이라고 쓰면 틀립니다. 배고픔 또는 뭐 기아라고도 합니다. 기아. 기아에 시달린다. 이런 말 이제 중등 학생이면 알아야죠. 그렇습니까? 자동차 회사만 기아가 있는 게 아니고 배고픔에 시달리는 걸 보고 기아라고 합니다. 기아와 빈곤에 시달린다. 배고픔과 가난에 시달린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읽고? Breathe. 뜻은, 그렇죠, 숨 쉬다. 동사죠. 오케이. 그 다음에 emotional. 뜻이 뭐니까? 그렇죠, 감정적인이니까 품사는 형용사죠. 그러니까 오케이. 뭐 emotional reason은 뭐겠어? emotional reason. 그렇죠, 감정적인 이유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don't do something because of emotional reason. 뭐, 감정적인 이유로 뭔가를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겠죠. emotional. 오케이. 그러면 emotion은 뭘까요? emotion. 그렇죠, 감정이겠죠. 감정. emotion 감정, emotional 감정적인.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거 보고 파생어라고 합니다. 파생어. 이모션을 알면 이모셔널의 뜻, 뭐 이모셔널을 알면 이모션의 뜻도 추측 가능 쉽고, 거꾸로 이모션의 뜻을 알면 이모셔널의 뜻도 쉽게 추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어 단어는 여러분들 특히 뭐를 품사 구분이 중요합니다. 품사 구분. 특히 구분해야 될게 뭐하고 뭐 형용사하고 그 다음에 부사는 차이점을 꼭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사들, 어떤 것들이 동사로 쓰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 특히 이것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학년이 올라가면 뭐하고 뭐도 전치사와 그 다음에 접속사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고요. 전치사와 접속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 사실 여러분 전치사와 접속사를 구분하는 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 때문에가 뭐였더라? 너 때문에. Because of you죠. 그 다음에 뭐 네가 아프기 때문에, 너는 아프다, you are sick인데 네가 아프기 때문에는 because you are sick이죠. 이렇게 because of는 전치사고 because는 접속사라는 거 둘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도 해야 되겠고요. 뭐 그다음에 조금 더 학년이 올라가면 또 여러 가지 뜻을 가진 애들, 여러 가지 뜻을 가진 단어. 뭐 이거는 학년이 올라가서가 아니고 지금도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뭐 mean 같은 단어, mean. 여러분 알고 있는 뜻 뭐가 있나요? 그렇죠, 의미하다로만 알고 있는데 의도하다. 뭐 어쨌든 이런 동사의 뜻도 있고 또 무슨 뜻도 있나요? 뭐라고? mean이 명사? 아닌데 명사라, none이 명사겠죠. none. 오, 승빈이 요새 뭐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none이 명사고요. mean은 형용사로서는 이런 뜻도 있죠. 버릇없는. 그러니까 이거 mean의 뜻이 서로 상관이 없어.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뭐 means 하면 수단, 방법이라는 뜻도 있고요. 뭐 평균 이런 뜻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 공부할 때뭘 신경 써야 되느냐?
첫 번째는 뭐하고 관련된 의미와 관련된 품사를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아,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시구나 이런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 가지 뜻을 가진 단어. 여러 가지 뜻을 가진 단어.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He is very mean. 한번 보겠습니다. He is very mean. 그는 매우 버릇이 없다, 짓궂다 이런 뜻이겠죠. 그는 매우 의미하다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앞에 is가 있으니까 얘는 분명히 형용사로 사용됐고, 그럼 형용사로서의 뜻은 의미하다가 아니고 버릇이 없는 짓궂은, 짓궂은 이런 뜻인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조심해야 될게뭐 하기 쉬운 단어들, 헷갈리기 쉬운 단어들, 헷갈리기 쉬운 단어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단어. 예를 들어서 이건 뭐죠? 다이어리고 일기죠. 그쵸?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데일리. 그쵸? 이거 매일매일 하는 이런 뜻이죠. 매일매일.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데일리. 이거는 유제품이라 뜻이죠. 우유로 만든. 됐습니까? 그래서 헷갈리기 쉬운 단어들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breathe의 뜻이 숨쉬다니까 품사는 동사겠죠. 얘 명사형 여러분들 만나본 적 있습니다. breathe의 명사형은 뭐였더라? 오케이, 발음도 조심해라 했습니다. 얘는 breath입니다. breath. 자, breathe일 때는 EA가 E 발음 나고 있죠. 그 다음에 TH가 Z 발음 나고 있습니다. breathe. 하지만 얘는 EA가 에 발음 되고요. 그 다음에 TH가 번데기 발음이라고 하는 스 발음, breath. 얘는 숨, 호흡이란 뜻이죠. 숨, 호흡, 명사이고요. breathe, breath. 파생어로서 발음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과 같이 breathe, breath 익혀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제 중학생이 되면 이런 것들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초등학교 때처럼 맨날 챈트하고 놀고 이랬던 거하고 끝이 나야 작별 인사하셔야죠. 그 다음 계속 6번 completely 뜻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런 뜻이죠. 완벽하게 완전하게.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품사가 무슨 시겠다? 그렇죠. 어째시 부사죠.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렇다면 completely의 뜻을 알면 complete의 뜻도 알수 있을 것 같네요. complete의 뜻은 뭐겠어요? 오케이. 자, 여기에 ly 붙여서 이게 됐어요. 그러면 떼별이 떼버리면 무슨 시 된다 했죠? 오케이. 형용사가 된다 했죠. 어떤 시대가 된다 했죠? 어떤 시. 그럼 complete의 뜻은 완전한, 완벽한이겠죠. 완벽한, 완전한. 오케이. 근데 이런 뜻으로도 쓰이고요. 동사로도 쓰입니다. complete가 동사로서 무슨 뜻일까요? 완료하다겠죠. 완성시키다. 완성시키다. 그래서 이거 보고 파생어 학습이랍니다. 뻗어 나온 단어. completely, complete. 분명히 단 관계가 있을 거고요. completely가 ly에 붙여서 부사니까 떼버린 건 형용사다. complete answer. 완벽한 대답이겠죠. complete가 뭐, complete 뭐, 팝송 가사, 약간 닭살 돋는 가사에 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you가 뭐 해준다? complete 시켜준다. 누구를? me를 you complete me 이런 거 팝송 가사 닭살 돋는 가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덕분에 내가 완벽해진다. 네 없으면 나는 어쩔 뻔했니 뭐 이런 뜻이죠. you complete me. 지민이 표정이 왜 그래? 됐습니까? 오, 이런 편지 받아본 것 같은데? 어, 아니다. 받아보고 싶은 모양이지. 아 싫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주변에 또 잘생긴 애 나타나면 또 아직 그럴 사람이 없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스타미게이크죠. 스타미게이크의 뜻은 그렇죠. 복통이죠. 복통. 당연히 품사는 명사일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스타미게이크에서 들여다봐야 될건 스타미게이크는 합쳐진 단어죠. 뭐하고? 스타믹과 에이크가 합쳐졌죠. 오케이. 그래서 스타믹의 뜻은 뭐 위장이라든지 복부란 뜻이죠. 배. 스타믹 위장 또는 복부 배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에이크가 붙으면 통증을 나타내는 말이죠. 뭐 투스에이크 뭐 이런 것도 있죠. 치통 뭐 백에이크 허리 아픈 걸 백에이크라고 하면 백이 등이란 뜻도 있기 때문에 비에이크 백에이크 뭐 요통이라면 요통 백에이크.
요통, 복통, 뭐 헤드에이크, 두통이죠. 그다음에 에이크의 발음은 A가 내 이름을 불러도 A 했고요. CH가 보통은 취 소리 나지만 스쿨 할 때처럼 크 소리 나기도 합니다. 여기서 CH가 크 소리 났다는 거. 그다음에 accept의 뜻은 받아들이다 하면 되겠죠. 받아들이다. 뭐좀 어려운 말로 수용하다라 그러죠.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accept. 뭐 이런 뜻이니까 당연히 품사는 동사일 거고요. 안에 do가 들어갈 때가 있거나 does가 들어갈 때가 있거나 또는 to를 붙여서 다른 뜻으로 바꾸거나 ing, accepting이 되기도 하겠죠. 자, 그러면 accept에서 파생어 exception은 뭘까요? exception 당연히 품사가 뭐가 됐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명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수용, 받아들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대말도 알아두시면 그만큼 좋겠죠. 받아들이네. 우리말 반대말은 거절하다니까. 거절하다는 reject죠. reject. 거절하다. reject. 거절하다. accept, reject. accept his proposal.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다. reject his proposal. 그의 제안을 거절하다. 그럼 reject 알면 rejection도 알겠죠? rejection은 당연히 뭐겠다? 거절이겠죠? 명사겠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routine, routine n이라고 써 있는 건 명사로서의 뜻을 쓰란 말입니다. routine의 뜻은 일상이죠. 일상, 일상 매일 하는 일을 얘기하는 거죠. routine. 뭐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매일 하는 일, routine. 그 다음에 to로 해놓고 a 써놓은 건 뭐냐? 형용사로서의 뜻을 쓰란 말이에요. 어떤 시로서 to라고 하면 어떤 전체의 하면 되겠죠. 전체의 모두의 뭐다 합친 이런 뜻이죠. 다 합친. 오케이. total amount of money 이런 식으로 쓰이면 total amount of money. 그러면 amount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money니까 개수를 얘기하겠어요? 양을 얘기하겠어? 오케이. 돈한 개, 돈두개 이렇게 합니까? 오케이. many money야, much money야. much money. 왜 many money가 아니고 much money죠? 셀수 없으면 개수로 표현해요? 양으로 표현해요? 그러면 뭐 amount의 뜻은 뭐겠다? 양이겠죠. 됐습니까? Total amount of the money. 그 돈의 총 합산한 양. 이런 뜻이죠. 오케이. Total 이란 단어 깊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perfect. 뜻이 뭐니까? 그렇죠. 완벽한. complete하고 같은 뜻이죠. perfect하고 complete하고 같은 뜻이고요. 품사는 당연히 형용사가 되겠죠. 그러면 perfection은 뭐겠어요? perfection. 완벽. 그렇죠. 명사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olve. solve의 뜻이 뭐니까? 해결하다, 풀다 라는 뜻이니까 당연히 품사는 동사가 되겠죠. solve. 그러면 솔루션은 뭘까요? 솔루션. 해결책이겠죠. 해결책. 뭐? Do you have any solutions to this problem? 뭐,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솔루션 갖고 있냐? Solve solution. 뭐, solve는 solve the problem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다. Solve the problem. Can you solve the problem? Are you able to solve the problem? 해결할 수 있니?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probably의 뜻이 뭐니까? 아마도니까 품사는 당연히 그렇죠. 어찌시죠. 그리고 얘는 같은 말 살펴봤습니다. probably 같은 말이 뭐였더라? 그렇죠. maybe라든지 perhaps 이런 단어 있습니다. perhaps는 뭐 유명한 팝송 가사에 나와요. perhaps love 아마도 사랑이었나 봐. 이러면서 어쩌라고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오케이. 아마도 probably maybe perhaps 이런 단어들이 있다.
maybe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걸 띄었을 때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은 뭐고요? 붙였으면 아마도란 뜻의 부사라는 거. 이걸 뭐 중학교 1학년 단골 출제 문제였습니다. 뭐 다음 중 잘못된 문장은 he maybe a doctor 이래놓고 맞냐 틀렸냐? 틀렸고요. 이거 띄었어야 되겠죠. 뭐 붙여 쓰고 두면 maybe he 뭐 만약 붙여 쓰고 싶으면 동사가 있어야죠. He is maybe a doctor 하고 He may be a doctor. 이게 같은 말이겠죠. Maybe 붙였으면 부사기 때문에 동사가 있어줘야 된다는 거. 그렇습니까? 둘다 같은 뜻입니다. 아마도 의사인 것 같다. 오케이. 그 다음에 overrate. overrate 뜻은 뭐니까? 그렇죠. 과식하다라는 뜻이니까 품사는 당연히 동사겠죠. 우리가 이거 overrate 같은 경우엔 콩글리시로 많이 쓰입니다. 오바이트 많이 하게 해야죠. 그렇죠. 토한다는 얘기를 오버히트라고 그러는데 잘못 쓰이는 거고요. 오바이트는 사실 일본식 영어 발음이고요. 오버히트는 토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과식하다라는 뜻이고 뭐, 토하다는 vomit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drown이라고 해가지고 drown의 뜻이 뭐니까 그렇죠. 익사하다, 물에 빠져 죽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품사도 하다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stressed니까 이거죠. 그러면 stressed가 원래 얘가 출신이 있겠죠. stressed는 어디서부터 나왔고, stress로부터 나왔고, 그러니까 일단 stressed의 뜻이 뭐였으니까 그렇죠. 빡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빡친, 스트레스 받은, 그러면 stressed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stress의 뜻은 물론 명사로서 stress라는 뜻도 있겠지만 동사로도 쓰이니까 이렇게 꼬라지가 바뀌겠죠. 그러면 동사로서 무슨 뜻이겠어요? 그렇죠. 스트레스 주다겠죠. 스트레스를 주다. 그러면 stressing의 뜻은? 그래서 스트레스를 주는 이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 뭐 스트레싱 프라블럼 때문에 I am 스트레스드. 여러분들 들고 있죠 지금. 그렇죠? 고개 끄덕끄덕 말없이 끄덕끄덕거리고 있네요. 빡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단어들 뜻 보고 여러 가지 살펴봤고요. 이번엔 거꾸로 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간은 뭐였고? 피리어드였죠. 피리어드. 뭐 for a long period 한번 보겠어요. for a long period. 그렇죠. 오랫동안이라는 뜻이겠죠. for a long period. 뭐 피리어드는 스포츠 같은 거, 운동 경기 같은 거에서 많이 나옵니다. 뭐 1피리어드에서는 뭐 일본이 앞섰지만 2피리어드에서는 한국이 뭐 역전했다 이런 식으로. 독특한은 유로 시작하겠네요. 독특한 유니크. 영어에서 Q는 절대 혼자 안 다니죠. 항상 뒤에 Q, U를 끌고 다니죠. 유니크. 오케이. 그럼 반대말은 뭐겠어요? 반대말은. 우리말로 반대말 뭐니까? 그렇죠. 흔한이죠. 흔한. 그렇죠. 흔한이란 단어 여러분들, 일단, 그렇죠. C로 시작하는 거? C로 시작하는 건 common이죠. common. 흔한. 근데 U로 시작하는 것도 뭐, 형용사로서는 아니지만 부사로서 만났는데? 그렇죠. 오, usually죠. usual. 여러분, usually 만나본 적 있죠? usually 뭐 배울 때 배워 만나봤더라. 그래서 빈도부사 흔히란 뜻이었죠. 흔히. usually 흔히 보통은 일반적으로 usual 흔한 common 흔한 unique 독특한. 그다음 만들어내다는 뭐예요? 뭐라고? produce, 그렇죠. 뭐, 많습니다. 만들어내도 한두 개가 아니라서. produce라는 게 나왔죠. produce. 그러면 production은 뭐겠어요? production. 그렇죠. 생산이겠죠. 생산. 그러니까 생산, production. 생산하다, produce. 명파생어. 동사와 명사. 그 다음 너조차도 even you 하면 되겠죠. even you 뭐뭐조차도
Even she can do it. 그 심지어 그녀조차도 할수 있어. Even she can do it. Even I can do it. 심지어 나조차도 할수 있는데 너는 왜 못하니? Even I can do it. 다음 줄이다. 여긴 뭐가 나왔나? Reduce 나왔나요? 뭐라고요? 맞나요? Reduce죠. Reduce. 줄이다. Reduce. 그러면 Reduction은 뭐겠어요? Reduction. 당연히 감소겠죠. 감소. 어? Reduction. 감소. Reduce. 줄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일단 깨어있는이 뭐예요? 깨어있는 A로 시작했는데 Awake 그죠? 그러면 계속해서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하고 싶으면 뭐겠어요? 그렇죠, Stay Awake 그랬죠, Stay Awake 그러니까 Stay 뒤에 무슨 시? 어떤 시 오면 저 Stay가 머물다 라는 뜻인데 뒤에 어디에 뭐 Stay in the room, Stay at the hotel 이러면 어디에 머물다지만 Stay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친구 왔는데 왜 이렇게 그래서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에서 result였죠. 에서 result. 헤이, result란 단어, 결과란 단어도 알아두시고요. 에서 result는 아주 짧은 단어로 바꿔 쓸수 있었는데 그게 뭐였더라? 에서 result 앞에 원인이 오고 에서 result 뒤에 결과가 올 테니까 so겠죠. 지민 didn't do her homework. As a result, she는 딱밤 맞았다 이런 거.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끄다. Shut down 하면 되겠죠. 이거 shut을 shut down. Shut down 이외에도 뭐 turn off 같은 단어도 있습니다. Turn off. 뭐 shut up은 여러분 친구 사이에 많이 쓰는 단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데일리였죠. 데일리. 데이라는 명사의 형용사형입니다. 형용사형 어떻게 만들었냐? Y로 끝났기 때문에 Y를 I로 고친 다음에 명사에다가 LY 붙였으니까 명사에 LY 붙이면 무슨 시 된다? 형용사 어떤 시된 거죠? 됐습니까? 명사에 LY 붙이면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에 LY 붙이면 어떤 애 LY 붙이면 어찌? 어떤 것에다가 ly 붙이면 어떤 그래서 친구가 뭐예요? friend 근데 여기다 이거 붙여 friendly 하면 어떤 친근한이 되죠 love 하면 사랑이죠 그렇죠? 명사죠 근데 lovely 하니까 어떤 사랑스러운 잠깐 그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되는 게 ly 붙였을 때 형용사가 될 때도 있고 부사가 될 때도 있는데 그것을 무조건 어떤 애들은 ly 붙이면 무조건 부사처럼 생각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학교에 사기꾼들 살고 있잖아. 그치? 과목마다 사기꾼들 한 명씩 있잖아. 그쵸? 그 사기꾼들이 이런 거 노립니다. 다음 중 단어의 관계가 나머지와 다른 것을 해놓고 1, 2, 3, 4, 5에 전부 다 ly로 끝났는데 하나는 명사에다 ly 붙였어. 그럼 걔는 형용사란 말이야. 나머지 애들은 뭐 real에다가 ly 붙여서 really 하면 부사죠. Actual 하면 형용사죠. 실제적인이었는데 actually 하니까 부사죠. 근데 friend friendly는 형용사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교대하다는 뭐였더라? Take turns였죠. Take turns. 오케이. 턴이 명사기 때문에 이렇게 복수형으로 써야 되겠습니다. Take turns. 오케이. 맞나요? 이 교대하다가 워낙 맞기 때문에 이 과에 나왔던 게 이게 맞나요? 네. 뭐그 교대로 뭐뭐뇌 반쪽씩 껐다 켰다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에 집중하다. 포커스 온. 우리가 포커스 온은 같은 말도 살펴봤는데 다 까먹었죠. 콘센트레이트였죠. 콘센트레이트 온. 포커스 온. 됐습니까? 오케이. 커니 붙으면 뭔가를 합쳤다라는 뜻입니다. 커니 붙으면. 커니 붙으면 모든 걸 합쳐가지고 뭔가를 한다라는 얘기할 때 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호르몬은 외래어니까 몬 하면 되겠죠. 이가 있나요? 없나요? 선생님 잘 쓰는 단어가 아니라서 없는 것 같은데? 아닌데? 있는 것 같은데? 없나? 이 답을 모른다. 저 바보들이 다 모여서 앉아 있네요. 호르몬도 못 쓰고. 이가 있네요. 어떤지 생긴 게좀 썰렁하다 싶으면 이를 쓰면 되죠. 호르몬에라고 해야 되네. 호르몬에. 그다음에 있는 그대로 못쓴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뭐 답이 여러 개가 될수 있는데 일단 그것이 있는 그대로 하고 싶으면 as it is 하면 되겠죠. 네가 있는 그대로 하고 싶으면 as you are 하면 되겠죠. 그니까 거기에 맞게 쓰면 되겠죠. 그니까 뭐 그것들 있는 그대로 하면 as they are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안만 길어봤자 하고 거기에 맞는 비동사 쓰면 되겠습니다. 우리 본문에 남아 as it is가 맞던 것 같네요. 그다음 뭐뭇을 가혹하게 대하다가 뭐였더라? 뭐라고? End up with? 오케이, 뭐뭐에 가혹한 harsh on인가? 우리 본문에 뭐나 어디에 가혹하게 대하다는 얘기가 나왔지? 아, 그래서 너 자신에게 가혹하게 대하지 말아라. 그래서 뭐였더라? Don't 오래간만에 하니까 잘 모르겠네. 그때 뭐였더라? Don't treat야. treat 썼나요? 대하다, 대접하다? treat 그런 거안 나왔는데. 오케이. 우리 본문에는 너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게 되지만 돌핀스 근데 동사가 있어야 되니까 뭐 you check If you focus, you may end up. 아, be so hard. Be so hard. 네, be so hard. 그래서 be 뭐뭐에게 가혹하게 되어야 되니까 be hard on 하면 되겠네요. Be hard on. Don't be so. Stop being so hard on yourself. 이렇게 나왔죠. Stop being so hard on yourself. 너 자신에게 가혹하게 대하는 건좀 그만해라.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뭐, 옆으로 가야 되네. 아니구나, 옆으로 갔구나. 뭐뭐를 명심하다. 뭐라고? 아, 맞네요. Keep in mind. 워낙 많으니까 여러 가지. Keep in mind. 그다음에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는 have a harder time 하고 형태가 뒤에 동사가 오는데요. 뭐뭐 하다를 바꾸어서 쓰는데 그 하다의 형태가 뭐가 돼야 된다? doing이라 했죠. have a hard time doing. 이 표현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쓸모가 많기 때문에 have a hard time doing을 익혀두시라고 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넘기기 전에 봅시다. 왜안 배겨? 왜 이래? 별표 안 내시는 건가? 나
나 그래서 롤 테스트 2. 그래서 다음 우리말에 맞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래서 safety tips를 명심하다 하고 싶으면 keep in mind the safety tips 하면 되겠죠. Keep in mind the safety tips. safety 하고 safe 하고 알아두면 되겠네요. safety. safety 무슨 뜻이겠어요? 안전이겠죠. 그러면 safe는 안전한이겠죠, 뭐. 됐습니까? safe 안전한, safety 안전. 그러니까 safety가 명사고요. safe는 형용사라는 거. 자, 결국 그 시계를 사게 되다. end up buying the watch. 그래서 end up doing 또 알아들어 했습니다. end up doing 결국 뭐뭐 하게 되다. 예, 그 다음에 읽는데 어려움을 겪다. Have a hard time reading 하면 되겠죠. Have a hard time reading. 뭐 과거 시제로 내가 뭐그책 읽는데 어려움을 겪었어. I had a hard time reading the book. 이런 식으로 써먹을 수 있겠고요. 패턴, 이거 패턴입니다. 패턴. 뭐 이거 keep in mind 뒤에 바꿔놓으면 뭐뭐를 명심하다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ing 바꿨으면 뭐 end up crying 하면 결국 울게 되다. 뭐 end up meeting, 뭐 end up doing the homework, 뭐 숙제 안 하려고 계속 했는데 결국 숙제를 하게 되다. 뭐 end up doing the homework, have a hard time doing 패턴 영어 할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shut down the computer 하면 되겠고요. 컴퓨터 끄다는 shut down the computer, turn off the computer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se trees 뭐 주이시 프루츠, 주이시가 뭘것 같아? 주이시. 어, 그렇죠. 즙이 많은, 즙이 많은. 그래서 주스라는 명사가 있죠. 주스, 즙이죠. 즙, 과즙. 주이시 형용사형이고. 오케이,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 These trees가 여기 이제 둘다 동사인데 두 동사 중에 어울리는 걸 고르란 말이죠. These trees가 뭘 한다? Juicy fruits. 과즙이 풍부한 과일이죠. 과일 fruit. 그러면 여기 어울리는 건 그렇죠. Produce죠.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네, trees produce juicy fruit. 이 나무는 즙이 풍부한 과일을 생산합니다. 그 다음에 for the earth we should bow 어쩌고저쩌고 waste 하고 있네요. 오케이, waste가 뭐예요? waste 쓰레기죠. 이거 쓰레기. 오케이, 그러면 for the earth 이거 뭐죠? for the earth를 위하여, 지구를 위해서죠. 지구를 위해서 we should reduce waste. 그렇죠. 우리는 쓰레 waste를 reduce 해야만 한다. for the earth we should reduce waste. 그러면 increase의 뜻이 뭘것 같아요? 그렇죠. 증가시키다. 늘리다, increase 하다. For the earth, we should reduce waste. Waste를 reduce 해야 한다. 그 다음에 difficult puzzles가 뭘까요? difficult puzzles. 그렇죠. 어려운, 뭐, 퍼즐이 꼭 퍼즐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문제, 수수께끼 이런 뜻도 있습니다. 퍼즐. 그러면 당연히 답은 he likes to solve difficult puzzles. 그래서 어려운 수수께끼 풀기를 좋아한다. serve의 뜻은 뭐예요? serve.
제공하다 이 말이죠. 제공하다. 그래서 서비스가 뭐예요? 그렇죠. 제공이죠. 제공. 뭔가 봉사를 받는 걸 얘기하는 거죠. 봉사, 제공. 서비스가 좋니 나쁘니 뭐 이런 얘기하죠. 서브 제공하다, 서비스, 봉사, 제공. 오케이, 계속해서 한번. She was angry. 누가 어떤 상태가 돼서? 그렇죠, 화가 났죠. So, 그래서 화난 게 원인이죠. She didn't want my present. 내 선물을 didn't accept my present. 그러면 didn't accept를 한 단어로 하면 그렇지. reject인데 시제가 과거니까 she rejected my present 하고 갔죠. So she didn't accept my present. So she rejected my present. 내 선물을 거부했다, 거절했다. She was angry. So she didn't accept my present. 그 다음에 이제 present라는 단어 이제 조심해야 돼요. present. 여러분들이 뭐 맨날 뭐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선물 뭐 이런 뜻을 알고 있는데 이제 중2부터 슬슬 무슨 뜻이 나오느냐. 출석한 이란 뜻이 있어요. 생뚱맞죠. 출석한, 참석한. 그 다음에 또 현재라는 뜻도 있어요. 현재. 그 다음에 또 제시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제시하다. 보여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수업 방식이 뭐예요? 프레젠테이션 하는 방법이죠. 프레젠테이션. 프레젠테이션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파워포인트로 프레젠테이션 뭐. 파워포인트 여러분들 뭐 그 과목도 있잖아. 학교에 뭐 무슨 과목이 컴퓨터 뭐. 컴활 수업인가? 과목 중에 있지 않나? 초등학교 때 했었잖아. 컴활이야? 컴 뭐야? 소프트웨어 수업이라 그래요? 예. 그런 거 할 때 파워포인트 쓰는 거들 다 뭐 학교 과제로 뭐 만들어 오라 하고 선생님 뭐 안 돼요. 우리 집 컴퓨터는 달라요. 뭐 그래서 그랬잖아.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난다. 지금. 오케이. 그렇구요. 뭐 앞으로는 컴퓨터도 자유자재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영영풀이 daily죠, daily. 그러면 daily랑 어울리는 거 뭐예요? happening every day. happening은 둘 중 뭘까요? 는 daily가 무슨 시라는 거 보면 알죠. happening은 둘 중 뭘까요? 당연히 어떤 시죠? 네, happening. 발생하는 것이에요. 발생하는이에요. 그렇죠. 얘가 형용사니까 얘도 형용사라야죠. 명사가 되면 안 되겠죠. 매일매일 발생하는. happening every day. daily. 그 다음, drown 가볼까? drown. okay. 그렇죠. die. Because they cannot breathe underwater. 그렇죠. Die 뭐 한다? 죽다. 죽다. 품사가 동사니까 drown도 그렇죠. 동사죠. 둘 다. 하나. 그러니까 daily 형용사니까 형용사로 풀이돼 있고 drown 동사니까 동사로 풀이가 돼 있죠. Because they cannot breathe underwater. Underwater 어디에서? 물 속에서 말이죠. 그렇죠. 물 속에서겠죠. 물 속에서 cannot breathe 하기 때문에 die 하면 그걸 drown. 그래서 perfect는 뭐겠어요? perfect 그렇죠. having everything that is necessary without weakness. 네. 여기 뭐 necessary weakness. 오케이. 추측해 볼까요? 자, 일단 perfect의 품사가 형용사죠. 완벽한이죠. 그러니까 having도 아까랑 똑같이 happening하고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가지고 있는이에요. 그렇죠. 가지고 있는이란 형용사겠죠. 현재 분사겠죠. 현재 분사. 형용사 영영풀이 했는데 ing로 시작되면 얘는 전부 다 현재 분사인 거죠. 현재 분사 뭐뭐 하고 있는 이란 어떤 시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대신 여러분들 얼마 전에 배운 대시입니다. 오케이. 이거 시작하자는 대시예요.
having everything은 모든 걸 갖고 있느니 되는데 necessary의 뜻은 어떤 필수적인 이란 뜻이에요. 필수적인. 그러니까 is necessary는 필수적이다 라는 하다시가 될 뻔했는데 얘 때문에 다시 어떤 시 되기로 했으니까 어떤 필수적인 everything을 having 하고 있는 필수적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 그걸 보고 완벽한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weakness가 좋은 뜻일 것 같아요? 안 좋은 뜻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약점이란 뜻이죠. without weakness, 뭐 없이 약점 또는 단점 없이 단점이나 약점 없이 having everything that is necessary. Okay. necessary는 무슨 단어랑 관계가 있느냐? need랑 관계가 있습니다. need. need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됩니다. need의 동사의 뜻으로 여러분 잘 알고 있죠? need 동사로서 무슨 뜻? 필요로 하다. 그럼 명사로서는 필요겠죠. 필수적인 거. 꼭 있어야 하는 걸 보고 need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need를 명사로 쓰면 air is need for living things 하면 되겠네요. Okay, air is a need for living things. 했죠. 그러면 air is a need가 뭐예요? 공기는 필수적인 것이다. For living things. 누구를 위해서? 살아있는 것들을 위해서. 생명체겠죠, 생명체. Okay, 그래서 생명체가 영어로 뭐라고요? Living things. 그러니까 공기는 필수적인 거다. Air is a need for living things. Okay. 그 다음에 period. 그럼 period가 a length of time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length의 뜻은 뭐겠어요? length는 뭐랑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long과 관계 있죠? long의 파생어죠. long의 파생어가 length입니다. 그러면 long의 파생어가 length면 length의 뜻 추측 다시 한 번 더 뭘까요? Okay. long의 뜻이 뭐죠? 긴이죠. 그럼 length가 여기에 보면 period가 기간이라는 품사가 뭐예요? 명사죠. 그럼 length도 명사겠죠? 그렇죠? 그러면 length가 long으로부터 명사니까 length의 뜻이 뭐겠어요? 얘가 어떤 긴, 얘는 것이 돼야 되니까 뭐겠어요? 길이겠죠, 길이. 그래서 a length of time, 뭐의 길이? 시간의 길이, 시간의 어떤 길이, 길이 단위로 뭐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이렇게 자른 걸 보고 length of time이고요, period라고 하죠, 기간. 오케이. 그래서 학교 수업은 잘 하고 있나요? 네. 재밌어요? 아니요. 왜 재미가 없어요? 그 어떤 학교 선생님들은 그 과목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학교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그 EBS에만 맡겨 놓는 거야?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뭐 또 더 추가로 하시는 것도 있고 그런 거야? 뭐 어떤 거야? 네, EBS랑 뭐 추가하고 추가하고 그럼 과제물 같은 것도 EBS 게시판 쓰고? 네. 거기에 파일 같은 거 올려놓기도 하고? 네, 어떤 선생님들은 써 사진 찍어서 보내 막 이러고 그치. 아 짜증나. 영어 선생하고 똑같네. 아 영어가 영어 단어 몇 개 써서 한자 한 줄에 한자 선생님들 생각하는 게 왜 다 그 모양이냐 맞지? 아 진짜 맞지? 짜증나게 하네 그치. 그렇군요. 오케이. 열심히 하세요. 당연하죠. 오케이. 자, 그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잭이 어쩌고 저쩌고 very tired after long exercise 하고 있는데요. after long exercise의 뜻이 뭐니까? 긴 운동 후에
그렇죠. 오랫동안 운동을 한 후에 말이죠. Long exercise 후에니까 당연히 Jack gets very tired고요. 이걸 선생님이 설명할 때 옆에다가 이제 뭘 그릴 줄 알고. 그렇죠? 이거 그리겠죠. 그리고 뭐하고 뭐하고 비교하느냐. 뭐 get some money 하고 get happy 를 비교하겠죠. get some money의 뜻이 뭐니까 get의 뜻은 뭐예요? get의 뜻이? 그렇죠. 얻다, 받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왔어요? 그렇죠. 명사가 왔죠. 그러니까 무엇을 받는다가 될 수밖에 없고요. get 뒤에 무슨 시가 오면? 그렇죠. 어떤 시가 오면 어떤 점점 어떤 상태가 되어 간다. 점점 변해 간다고요. 뭐하고 뜻이 거의 똑같다. 그렇죠. be happy 하고. 근데 be happy의 느낌이 이런 느낌이라 했죠. 행복하다. get happy. 자, 그리고 이제 뭐라 그랬냐. 이거 얘기했어. 이렇게 점점 어떠어떠하게 되어 간다 할 때 get도 쓸 수 있고. 이거, 이런 느낌. 점점 되어 간다는 be 동사로 못하죠. be 동사는 그냥 어떻다고 있죠. 어떤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get도 있고. 그렇지, 그렇지. become도 있고. 또. grow도 있고, 또, turn도 있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점점 어때 간다. get 어떤, become 어떤, grow 어떤, turn 어떤. 그렇습니까? 뭐, become은, become 뒤에 어떤 시 오면, become의 뜻이 되다라는 뜻이니까 쉽게 알 수 있으나, 근데 grow의 뜻이 여러분들 뭐로만 알고 있는 애들, 자라다, 재배하다, 이런 뜻만 알고 있으면, grow 뒤에 어떤 시가 왔을 때도, 이런 점점 되어 간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 모르는 애들 많아요. grow가 자라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야. 그렇습니까? 어우, 오늘 일기예보가 몇 시까지 올라간다고, 몇 도까지 올라간다고 했죠? 28도? 30. 30도까지 올라간다고 돼 있었다고? 아닌데? 26도, 28도 이랬는데? 아, 이 영어 선생 옷차림 봐봐. 완전 분위기 파. 지금 30도라고? Are you sure about that? 여기 나는 왜 웨더폼만 쓰는데 너 뭐 쓰냐? 기본 어플? 기본 어플 역시 짱이야. 24도 돼 있네. 아 이제 여름에 어떡하냐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때문에 아 진짜. 아 선생님 땀 엄청 많은데. 죽었다. 아. 그래갖고 이제 짐이 펭귄 돼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있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점점 어떻게 변해간다라는 뜻으로 뭐 turn의 뜻은 여러분들 차례란 뜻도 있었습니다. take turns 할 땐 차례란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turn이 돌다 회전하다라는 뜻도 있고 돌리다라는 뜻도 있는데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점점 어떻게 변해간다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뭐 다섯 번째 얘기했으니까 두 번 더 남았죠. 자, 오케이. 그래서 all the trees turn beautiful in the fall이죠. All the trees turn beautiful in fall. 그래서 누가 뭐 한대요? 아름답게 무슨 시제야? 현재니까 바뀐다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In fall 언제? 가을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지금 똑같은 거 얘기하고 있죠. 자 주의사항 하나를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주의사항은 어디갔냐? 예, 요새 내 블로그를 안 쓰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 블로그에 우리말 해석대로 작문했다가, 그러니까 영어 작문했다가 X 되는 표현들, 여러분들 뭐 많이 쓰는, 선생님이나 부모님 안 계시면 많이 쓰는 그 단어죠, 그거. 됐습니까? 우리말 해석대로 했다가, 작문했다가는, 되는 표현들. 영어 표현과 우리말 표현이 다른 경우. 됐습니까? 저는 멍청이가 아니랍니다. 자. 자 행복하는 뭐야 행복한 happy. 행복하게는 happy. 해피리죠.
됐습니까? 자, 이 밑밥을 깔고 시작합니다. 그렇죠. 행복하는 어떤 시니까 해피고, 그 다음에 어떤 시에다 LI 붙인 해피리는 어떤 시다. 그러면 그녀는 행복하게 노래한다. 그녀가 노래한다. She she sings happily. 어찌하다죠. 어찌하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녀가 행복하게 보인다. She looks happy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she looks happy는 뭐하고 거의 똑같은 표현이다. She is happy 하고 같은 뜻이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둘 다 행복하게지만 여기서는 이 표현은 그녀가 행복하게 보인다는 얘기는 she라는 명사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명사가 어떤 상태인지 얘기하는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말하고 똑같이 어찌시 써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느냐. 자, All the trees turn beautiful in fall. Beautiful의 뜻은 아름다운이고요. 그 다음 beautifully의 뜻은 아름답게죠. 근데 이 문장 해석하면 우리말을 자연스러운 건 모든 나무들이 가을에 아름다운 바뀌어요. 아름답게 바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뭘 써야 될 것 같다? 부사를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은 All the trees 이 자리에 turn 대신에 뭘 써도 똑같은 뜻이다. All the trees are beautiful. 모든 나무들이 가을에는 아름답다고 결국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Be beautifully야. Be beautifully야. She is beautifully야. She is beautifully야. 하는 거하고 똑같이 여기 부사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중1들이 꼭 알아야 될 문법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 보니까 이제 좀 어려운 거 배웠고 그거 기억나죠? 그렇죠? Warmer의 뜻이 뭐예요? Warmer. Warmer의 뜻이 뭐예요? 더 따뜻한이죠. Warm 뜻 어렵나요? Warm 따뜻한 아니에요? Warmer는 더 따뜻한이겠죠. 문딩그라. 됐습니까? 그럼 지금 warmer의 뜻이 더 따뜻한이라 그랬어. 어? warm은 따뜻한이었는데 더 warmer가 더 따뜻한이면 이 딱 warm을 보고 무슨 급이라 그러고 원급이라 한다 했죠 원래. 그리고 warmer를 보고 무슨 급이라 한다 했어요. 비교급이라 했죠. 그러면 이건 무슨 문법 더 플러스 비교급이죠. 됐습니까? 그리고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은 수업할 때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 higher you go 쉼표 더 colder you are 이걸 예로 많이 들었습니다. 더 higher you go, 더 colder you are 이거 무슨 뜻이야? 해석 어떻게 하기로 했어? 더 higher 하게 you가 고할수록 간다면 더 콜더하게 유가 된다. 그러니까 네가 더 높이 올라갈수록 너는 더 추워진다. 높이 올라갈수록 추워진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더비 더비라 했습니다. 더비 더비는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한다였고요. 같은 표현이 뭐였더라? If 누가 if you go higher, you will be colder 했죠. If you go higher, you will be colder. 만약 네가 더 높이 올라간다면 너는 더 추워질 거야. 이거하고 같다 했죠. 그러면 더 warmer it gets, 더 warmer it gets, 더 more people wear shorts 하면 되겠죠. The warmer it gets, the more people wear shorts. 그럼 shorts가 뭐예요? 그쵸, 반바지죠. 그러면 the warmer it gets, the more people wear shorts의 뜻은 뭐겠다? 더 따뜻해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반바지를 입는다. 됐습니까? 헤이, 올여름부터 얼마나 더 올란고? 설마? 에? 40도인데 우리 40도인데 있어. 재작년에 그랬죠? 작년은 그래도 좀 덜 덥지 않았냐? 네, 작년은 재작년은 완전 충분이었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far가 뭔 뜻이에요? far 멀리
그렇죠. 멀리란 뜻이죠. 반대말은 close. 어, 가까운. near도 있죠. near. far, near 또는 close. near. 오케이. 그러면 클라이밍 뜻은 뭐예요? 그 올라가다. 그렇죠. 올라가다죠. 오르다. climb the mountain. 등산하다. climb mountain. mountain climbing. 클라이밍이란 스포츠 있잖아. 너 옛날에 클라이밍 했잖아. 그렇죠? 클라이밍. 왜 막 저거 암벽 등반.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왜? 재밌었지? 힘들었습니까? 뭐래요? 왜 나갔어? 왜 나갔어? 왜 나갔어? 언니가 나갔어. 몇 살 때지 그게? 4학년. 4학년 때야? 오케이. 재밌지 않았냐? 쌤 따라다니니까 재밌던데 나는. 재밌었는데. 쌤 딸도 했어요. 지인이 잘할 것 같은데. 완전 스파이더맨 되는 거 아니야? 승빈이, 너 잘할 것 같지 않냐, 너? 아니야? 왜? 무서워? 아니요. 무서울 텐데. 그 무서웠지, 집이다, 솔직히. 아니, 그 장에서 안 무서웠는데. 그러니까. 나가서, 그래. 하다가 떨어진 사람이 있어서 그거 못 올려가지고. 에? 다쳤어, 그 사람? 내일 화상하다가 벽에 부딪혔대요. 헐. 그 잡는 사람 있잖아. 잡는데 내가 내려다가 잘못해서 돌아왔어. 아. 죽었다. 야, 그리고 대회를 안 했지 그러면. 그래. 오케이. 한번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저기 뭐야 오주공. 길 건너편에 있어. 오케이. 아유, 나도 시간만 있으면 하겠는데. 뻥입니다. 못합니다. 무서워서. 자, 그러면 the higher we climb, the farther we can see겠죠. 오케이, 제발 father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됐습니까? father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설마 이거 뭐 아빠로 보인 사람 없겠지? 아빠 여기 있습니다. 됐습니까? far가 먼 멀리면 father의 뜻은 그 뭐겠어요? 그 더 멀리겠죠. 됐습니까? the higher we climb, the farther we can see의 뜻은 뭐겠어요? 더 higher하게 위가 climb 할수록 더 farther하게 we can see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더 높게 우리가 올라갈수록 더 멀리 우리는 볼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 더비 이렇게 쓰이고 이거 그러면 같은 표현. if 다음에 누가 뭐 한다 와야 되니까 if we 누가 뭐 한다죠? if we climb higher 쉼표 we can see can 있기 때문에 will 안 씁니다. we can see farther 그러니까 if we climb higher we can see farther 뭐 우리는 아빠를 볼 수 있다 이거 아닙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 정도 했으면 확실하게 구분되겠지. 근데도 헷갈리는 애들이 있다니까 좀 지나면 father가 있는데 이거 보고 아빠라고 자꾸 주장해. 여긴 없겠죠 설마. 확실하게 됐습니까?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까? 오케이. father가 아니야 아빠는. 그냥 father야 father. 오케이. 그 다음 이제 얘를 응용합니다. 네가 더 많이 독서를 할수록 너는 더 똑똑해질 거다 라고 거짓말하죠. 그래서 그렇죠. the more You read the okay, the more smart 자, more를 써서 비교급 하는 애도 있지만 warm, warmer 하듯이 더 smarter you will become이죠. smarter, 더 똑똑한 자, 비교급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애들이 생긴 게 짧고 썰렁하게 생겼으면 그냥 ER 붙입니다. 근데 beautiful처럼 이렇게 길고 복잡하게 생겼으면 beautiful러 이런 거 없고요. more beautiful.
됐습니까? 뭐 정확한 설명은 3음절 이상 이거나 OUS로 끝나거나 뭐 있습니다. 모음 소리가 3개 이상.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영어의 모음과 우리나라의 말의 모음은 다릅니다. 영어에는 으 소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으 소리 나는 건 소리로 안 칩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 한글로 쓰면 네, 모음이 몇 번 나오냐 하면 하나 둘 셋 네 개 나오죠. 그쵸. 근데 이 영어에서 몇 음절이냐 물어보면 이건 1음절이야. 모음이 한 번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오케이, 얘 모음 아니잖아.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는 소리인 A는 장모음이라고 해서 소리 하나로 쳐버려요. 왜냐면 에, 이 소리 안 나고 에이 이렇게 소리 내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트에 있는 으 소리도 모음이 아니죠. 그래서 얘는 1음절 단어라고 합니다. 이거. Great 이렇게 Great Great 이렇게 하잖아. Great 이렇게 안 하잖아. Grea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에너지 소비량으로 보면 한글을 1시간 동안 말하는 거하고 영어를 1시간 동안 말하는 거하고 어느 쪽이 에너지 소비가 더 많을까? 한글이 더 많아요. 됐습니까? 얘 그냥 우르르르르거리잖아. 소리도 다 합쳐버리고 그냥 그렇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주의 깊어진다. 그러면 오케이. 애 생긴 거 썰렁하죠? 그러니까 the older죠. The older we grow. 그러면 careful러가 있을까? more careful일까? 그렇죠. 더 써야 되니까 더 more careful we become. 그렇지. The older we grow, the more careful we become. 됐습니까? 그 다음 내가 그것에 대해서 더 생각할수록 나는 더 행복해진다. 그래서 the more I think about it. 자, 더 비 누가 뭐 한다? 더 비 누가 뭐 한다? 더 more 더 more get happy. 여러분 지금 오케이, 비교급이라는 걸 뭔지 잘 모르는구나. 잘 봐봐. 니들이 아는 비교급 아무거나 다 출동시켜봐. 영어로. 하이어가 있었죠. 또. 어? 하터. 하터. 또. 뭐 워머도 있었죠. 난 뭐라고? 뭐라고? 콜더. 그렇지. 콜더. 또. 스마트. 올더. 그렇지. 파더. 자, high, hot, warm, cold, smart, old, far. 공통점 있는데? 또 high, hot, warm, cold, smart, old, far. 어떤 시거나 또는 어찌시죠. 자, 비교급 될 수 있는 건 어떤 시 아니면 어찌시야. 왜냐하면 어떤이란 말을 가지고 자, 하다라는 말 가지고는 더 뭐뭐 하다는 안 해. 됐습니까? 더를 하고 싶으면 따로 어찌란 말을 붙인 거야. 더 예쁜은 있단 말이야. 더 사람 있습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어떤과 어찌시만 비교급과 최상급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the more I think about it. 그 다음은 뭘까요? 오케이. 더 비라 했어. 나는 더 행복해진다 해서 어떤이나 어찌시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이 표현하고 싶어서 사용되는 어떤시나 어찌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해피잖아. 그렇죠? 그럼 뭐겠어? The more I think about it. 그렇죠. The happier. 그 다음에 더 비 했으니까 누가 뭐 한다 올 차례야. The happier. 누가 다 쓰면 된다고. 누가 다 I가 뭐 한다?
개 탄다. 에이, 이놈들 봐라. 여기에 you read, you will become, you grow, we become, I think about it, I get. 전부 다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한다고요. 그 앞에 있는 건 더비, 더비야, 더비, 더비. 더비 누가 뭐 한다, 더비 누가 뭐 한다, 더비 누가 뭐 한다, 더비 누가 뭐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해당하는 개세축을 연결해라. 그래서 she got bored and went home. 오케이. 그래서 이거 bored 반갑죠? 네. 그렇죠. 오케이. 그럼 bored부터 먼저 점검해 볼까? bored의 뜻이 뭐였더라? 그렇죠. 지루하게 만들다였죠. 지루하게 하다. 그러면 bored의 뜻은 지루해진. 지루해지답니까? boring의 뜻은 그렇죠. 지루하게 만드는 지루한이죠. 지루하게 하는. 그러면 지금 get 뒤에 무슨 시 왔어요? bored 무슨 시야? 이런 뜻인데 무슨 시야? 어떤 시잖아. get 뒤에 어떤 시 오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이 뜻이죠. She got bored and went home. She got bored and went home 의 뜻은 뭡니까? 그녀가 지루해져서 집에 갔다. 됐습니까? 우리 집에 놀러 왔다가. 됐습니까? She got bored and went home. 지루해져서 집에 갔다. I got a watch for Christmas.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atch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문장을 완성해 주세요. What did you get for Christmas? 그렇죠? 그러면 이 get의 뜻은 그렇죠. 받다란 뜻이죠. 나는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무엇을 크리스마스 때 뭐 받았니? 크리스마스 선물로 뭐 받았니? I got a watch for Christmas. 시계 받았어. 오케이. 그다음 비타민 D 뜻은 뭐고? 비타민 D겠죠?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와시죠? 그럼 get의 뜻은 당연히 얻다죠. 그러면 the best way to get vitamin D is through sunlight 하고 있죠. 오케이. 그럼 여기에 to get vitamin D가 그거죠. 뭐 뒤에 무슨 시? to 뒤에 하다시죠. to do죠. 그렇죠. 그럼 넷 중에 뭘까? The best way to get vitamin D is through sunlight.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무슨 시로 사용된 겁니까? 뭐뭐 하기 위한. 그렇죠. 어떤 시로 사용된 거고, way의 뜻이 뭐인 방법이란 뜻의 무슨 시야? 명사죠. 명사를 꾸며주는 to 부정사의 무슨 조용법? 형용사적용법. The best way to get vitamin D is through sunlight. Through의 뜻은 뭐뭐를 통하여입니다. 뭐뭐를 통하여. 뭐뭐를 통과하여란 뜻도 있고요. 뭐뭐를 통과하여 또는 뭐뭐를 통하여 수단을 나타낼 뜻 씁니다. Through sunlight 하면 무엇을 통하여? 그렇죠. 그러면 the best way to get vitamin D is through sunlight. 해석 가능하죠? 어떤 무엇은 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비타민 D를 얻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를 통해서이다? 햇빛을 통해서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비타민 D가 하는 역할은 여러분들 곧 과학 시간에 배우겠지만 1학년이니까 배우겠네? 그렇죠? 뼈 형성이죠. 뼈 형성. 뼈 형성. 그래서 뭐 비타민 D가 모자라면 구루병이라든지 뼈가 제대로 생성 안 되고 키가 자라지 않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됐습니까? 아니, 난 거울 봤어. 와, 비타민 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o get vitamin D 하기 위한 best way는 through sunlight다. 됐습니까? 맨날 집에만 처박혀 있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다음에 pets can get sick from heat like people 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응? 이게 무슨 뜻이야? 아, get sick이군요. stick으로 봤어. sick의 뜻이 뭐예요? 무슨 시예요? 그러면 get의 뜻은 뭐? 하게 되다죠. 어떤 상태가 되다. 오케이. 그러면 pets can get sick. 누가 뭐 한대요? pets가 get sick 해질 수 있다. 그렇죠. 애완동물이죠. 애완동물 get sick 해질 수 있다. 뭐 때문에? 히트 때문에. 히터가 뭐야, 히터? 히터가 히터지 뭐예요? 그럼 히트가 뭘까? 열이죠, 열. 히터를 알면서 히트를 모르시네요. 자, 히트가 명사니까 얘는 비교급이 아니야. 알겠습니까? 뭐 명사에다가 ER 붙이거나 동사에다가 ER 붙이면 뭐뭐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형용사에 ER 붙이면 비교급이 되는 거고요. 더 어떤이 되는 거고요. Like people의 뜻은 뭐겠어요? 사람처럼. 그렇죠. 사람처럼. 됐습니까? 그래서 애완동물도 사람처럼 열 때문에 아파질 수가 있다. 열나서 아플 수 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1단계 쭉 살펴봤고요. 그럼 이것들이 그대로 이용되어 있는 2단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엔돌핀 만들어낸다는 본문에 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 나는 지도가 없다면 나는 길을 잃을 것이다.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고요. 그 다음에 차가워지기 전에 차를 드세요. 그 다음에 네가 더 많이 확인할수록 너는 더 많은 문제점을 찾는다. 더비 더비.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일찍 일어날수록 우린 더 빨리 도착할 것이다. 더비 더비.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본문에 있는 그대로 하기.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오케이. When we get stressed. Stressed 딱 봐도 생긴 게 무슨 시야? 그렇죠. 그래서 get의 뜻은 받다가 아니고 되다죠. 선생님 받을 때인데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은 상태가 되어 갈 때란 뜻이죠. When we get stressed. 누가 우리의 뇌는 무엇을 엔돌핀을 뭐한다? 만들어낸다 할 차니까 When we get stressed. 누가 뭐한다? Our brain이 뭐한다? Produces endorphin. 됐습니까? Okay. So our brain produces endorphins. 굳이 안 써도 되겠죠. 오케이. 그럼 만약에 계속해서 만약 누가 지도가 없다면 내가. 그렇죠. 만약 내가 지도가 없다면 그러면 여기에다가 if 뒤에 나는 지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쓰면 되겠죠. 그 뒤에는 나는 지도를 잃을 것이다. 아니, 나는 길을 잃을 것이란 말 쓰면 되고.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만약 내가 지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have a map if I don't have a map. have a map. 나는 길을 잃을 거야. I will get lost. 오케이. 그래서 lost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그렇죠. 어디서 봤어요? 그렇죠. lose, lost, lost죠? 그러면 이 lost는 이게 두 번째 녀석도 lost고 세 번째 녀석도 lost인데 이 lost는 두 번째 녀석일까? 세 번째 녀석일까? 그렇죠. 내가 잃어버린 거야. 내가 잃어버리짐 당한 거야. 됐습니까? get 뒤에 무슨 시? 됐습니까? Okay. get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 I will be lost. 나는 길을 잃을 것이다. If I don't have a map, I will be lost. I will get lost. 그 다음에 이건 첫 번째 얘기할게요. 다음번에 얘기할 때는 두 번째 얘기한다고 하겠죠. 자, if not입니다. if 뭐쩌고 저쩌고 not은 if not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느냐? if not은 unless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unless의 뜻이 뭐다라고 선생님 지금 설명하고 있다? 만약 아니라면 이란 뜻입니다. unless의 뜻은 만약 아니라면이에요.
내 안에 뭐 있다? Not 있다. 그래서 if I don't have a map은 unless I have a map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여기에 앞만 살펴봐도 not이 없어. 근데 unless I have a map이 무슨 뜻이야? 그렇죠. 만약 내가 지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이야 이거. 됐습니까? 여기에 don't 같은 거 없지만 이게 나는 이거는 분명히 나는 지도를 가지고 있다는데 앞에 unless가 붙으면 만약 아니라면이니까 만약 지도를 갖고 있지 않다면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차가워지기 전에 누가 차가워지기 전에 저 차가 차가워지기 전에 그 다음에 차를 마셔라 라는 건 무슨 문? 명령문이죠. 그럼 before로 시작하래요. 그렇죠? 그러면 before call. 그렇죠. get 뒤에 또 어떤 시죠? get이 3인칭 단수니까 get에 s 붙였고 before it gets call. 쉼표하고 여기 쉼표 꼭 해야 됩니다. before it gets call. 쉼표 안 하면 틀립니다. 아 참 위에도 쉼표 안 하면 틀립니다. if I don't have a map 한 다음에 반드시 쉼표 하세요. 만약에 쉼표를 안 하고 싶다? 알겠습니다. 쉼표를 안 하고 싶으면 문장을 이렇게 쓰면 됩니다. I will get lost if I don't have a map. 이러면 쉼표 필요 없어요. I will get lost if I don't have a map. 이러면 쉼표 안 써도 됩니다. 됐습니까? Okay. Before it gets cold, 그 다음에 영역문이니까 drink the tea. 하면 되겠죠. Drink the tea. Before it gets cold, drink the tea. 그래서 이 it에 대해서 좀 이따 물어보겠죠. 여러분들 몇 가지 it 배웠어요? 세 가지 배웠잖아. 됐습니까? 그 중에 뭐 하는 it이냐? 됐습니까? 뭐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라고 해석하느냐 안 하느냐 이에 대해서 묻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차가워지기 전에 라는 해석은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이 it이 그건데 이거 차가워지기 전에 라기보다는 좀 어떻게 되기 전에 차를 마셔라 라고 하는 게 더 낫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네가 더 많이 확인할수록 너는 더 많은 문제점을 찾는다. 그러면 더 비 쓰고 그 다음에 뭐 쓴 다음에 누가 뭐 한다 쓴 다음에 쉼표하고 다시 더 비 쓰고 그 다음에 누가 뭐 한다를 써야 되겠죠. 그러면 네가 더 많이 확인할수록 그러면 더 많이 란 말 쓰고 네가 확인한다 란 말 쓰면 되겠네요. 네가 확인한다.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엔 더비 자리에 뭐가 오면 된다? 더 많은 문제점을 이 더비 자리에 오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누가 뭐 한다 자리에 뭐 쓰면 되겠다? 너는 참는다 를 쓰면 되겠죠. 너는 참는다. 그 다음 그 밑에도 우리가 더 일찍 떠날수록 우리 더 빨리 도착할 것이다. 도 더비니까 더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누가 뭐 한다 쉼표 누가 뭐 한다 이거 우리말 분석해 보면 오케이 우리가 떠난다가 여기 오면 되겠죠. 우리가 떠난다 그 다음에 더 일찍이란 말 여기 오면 되겠고 그 다음엔 더 빨리가 여기 오고 그 다음에 남아 있는 거 우리가 도착할 것이다라는 말을 여기다 쓰면 되겠죠. 그 밑에 또 그가 더 오래 기다릴수록 그는 더 걱정스러웠다. 전체 시제는 과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더비 자리와 더비부터 먼저 하면 더비고 그 다음에 누가 뭐 한다 쉼표 누가 뭐 한다고 그 다음에 더 오래가 여기 오면 되고 그 다음에 그가 기다렸었다가 오면 되겠죠. 그가 기다렸었다. 시제가 과거니까 그가 기다렸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더 어떤 시니까 더 걱정스러운 이런 어떤 시 오면 되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오케이. 어떤 시를 하다시 만들어주는 그 동사 어떤 시를 하다시 만들어주는 그 동사인데 그래프를 쓸 수도 있고요. 이런 그래프 쓸 수도 있고 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가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가 더 많이 확인할수록 그렇죠. 더 more 하게 you가 체크할수록 쉼표 그 다음에 더 많은 문제점을 네가 찾게 된다.
problems you find. 더비 더비 어떻게 쓰는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너는 확인을 많이 한다 해볼까요? 너는 확인을 많이 한다. You check much. 그렇죠. 어찌 많이. much의 비교급이 뭐예요? more였죠. many의 비교급도 more. much의 비교급도 more였어. 그래서 얘를 만약 네가 더 많이 확인한다면 if you check 비교급 돼야 되니까 much의 비교급 more. if you check more you find more problems. 이렇던 거를 이렇게 바꾸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일찍 우리가 떠날수록 그렇죠. the earlier we leave. 그렇죠. 잠깐만. the earlier we leave. 쉼표. The sooner we will arrive 하면 살아있는 것 같아요. We will arrive. Alive. 이건 살아있는이고요. Arrive. The earlier we leave, the sooner we will arrive. 그러면 얘를 다시 if로 바꾸면 if 다음에 누가 뭐 한다고 하면 되니까 얘들이 if we leave. 그 다음 earlier, 더 빼야죠, 이때는. 원래, 더는 무슨 급 앞에 붙는 게 정상이라 했어? 최상급 앞이라든지 이런 거에 붙는 게 정상인데, 지금 비교급 앞에 붙었죠. 뭔가 좀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사인이란 말이야. 원래 더는 최상급이야. 근데 비교급 앞에 붙어서 더비 더비라고 하는 겁니다. We will arrive sooner. 가 되겠죠. 우리는 더 빨리 도착할 것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시대가 과거니까, 더 오래 그가 기다릴수록, 더 longer he waited. 아이고. 더 longer he waited. 쉼표 꼭 하고. 더 longer he waited. 그 다음 뭐? The more. He became good. Okay, worried의 뜻이 걱정하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시고요? 더 걱정하는 만들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뭐겠어?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The more worried he became. 더 비라니까 더 비. 더 more worried he beca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제 시험 한번 더 치면 되겠죠? 오케이. 네, 제 시험 준비해 주시고요. 뿅. 어디 어디 이거 풀이 했나요? 네. 했네요. 오케이. 오. 퉁퉁퉁. 선생님, 저 이거 두고 가도 되죠? 예. 예, 숙제를 아는 사람이 둘이나 되네? 그래서 특별히 어떻게 해주면 될까? 어떻게 할까 얘들? 모르겠다. 니 맘대로 해라. 선생님 니 맘대로 해라. 샥 치기 삐까마. 응? 저 패 삐까마. 응?
여러분 시작해라. 일단 얘부터 한번 점검해 볼까? 오케이, 그래서 별표 학습법 다 했죠? 오케이, 끝까지 살아남은 별표 몇 개 정도 돼요? 뭐가 기억에 났습니까? 계속 끈질기게 살아남아 있었던 별표. 뭐가 있었나요? 뭐? 또 리메인이 있었고 또 별표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또 안 되겠네. 뭔가 좀 이제 벌을 좀 내려야 되겠다, 그렇지? 일단은 준비해 주시고요. 빈점클래스카드.net 63711 하나도 안 했구만. 저 해야지 방법을.
4,500개. 되겠네. 너무 샥이네. 어떡할까. 자, 남은 시간 시험 도래는 것도 성취적으로.